간단하고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들어 볼게요. 크레미나 맛살, 팽이버섯과 계란을 준비해 주세요. 팽이버섯은 뿌리를 자르고 붙은 부분을 떼서 준비해 주세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볼에 담아주세요. 크레미를 결대로 찢어주세요. 버섯과 마찬가지로 잘게 잘라주세요. 버섯을 담은 그릇에 같이 담아 준비해 주세요. 계란 3개를 넣어 주세요. 소금은 조금만 넣고 섞어 주세요. 계란물이 잘 입혀지도록 골고루 섞어 주세요. 너무 묽지 않은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불은 중약불로 낮춰주세요. 한 숟가락씩 넣어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금방 익기 때문에 꼭 중약불에 뒤집어가며 확인해주세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는 건 국룰이죠. 밥 반찬으로, 술안주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영양과 가성비도 좋은 크레미 버섯 동그랑땡 꼭 만들어 보세요.